오늘 차량은 뉴 리로 21년식 이제 17,000km 뛴 신차입니다. 오늘 이 차량은 흡기에 탄 포인트 3개, 그리고 탄 배기 하나, 그리고 라파 플러스 원 7개 이렇게 장착하고 지금 테스트장 나왔고요. 오늘 고객님은 그 전기에서 휘발유로 넘어갈 때 그 진동 소음이 좀 신경이 쓰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네. 네. 근데 지금 아까 이제 바뀔 때 느껴봤어요? 아, 그런 게, 네, 힘이 좀, 받는 게 힘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힘이 있죠? 네. 그리고 진동소음도 좋아지시는지 사장님이 결함이 있었던 거, 나 요거에 좀 불편했던 걸, 그러니까 사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건 전기모드로 가다가 휘발유로 바뀔 때 진동소음이 좀 심한 게 스트레스 받았다 말씀하셨죠? 네네. 네, 그게 또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느껴보시면 되고, 저기 빨간불이잖아요? 네. 지금 엑셀 떼보세요, 100%. 네네. 그래도 속도가 천천히 줄으면서 계속 밀고 간다고요. 이게 지금 제가 말한 항속 주행이에요. 이게 이걸 많이 이용해야 연비에 더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멀리 신호하고 차간 거리 보고 엑셀을 쭉 밟았다가 띄고 가는 걸 많이 하라는 이유가 그러면 이제 그게 항속 주행으로 엑셀레이터를 밟아야 뭐 전기를 쓰든 휘발유를 쓰든 엔진 구동이 되면서 기능이 먹는 거잖아요. 근데 엑셀을 띄게 되면 그때는 그냥 엔진 시동 걸려 있는 그것만으로 가기 때문에 연비가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사장님이 약간 힘이 느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밟고 가다가 멀리 빨간불 신호면은 예전 같았으면 거의 다 가서 이 정도에서 뛰게 되면 속도가 이렇게 줄으니까 그제서야 브레이크 밟고 이렇게 운전을 했다면 이젠 더 미리 뛰어야 된다고요, 엑셀을. 그것만 하시면 사장님이 연비는 자연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언덕도 올라갈 거거든요. 네. 그래서 내리막 내려갈 때 한 60km 만져놓고 엑셀을 떼어보면 속도가 아마 증가되는 걸 볼 거예요. 그것도 한번 테스트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운전할 때 내리막 시작되게 되면 서행하세요. 엑셀을 떼고 다니는 라는 얘기예요. 네. 전기에서 휘발유로 바뀔 때 사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게 변화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이 차는 사장님이 잘하니까. 올라가는 게 받는 게 틀린데 힘이 틀리죠. 네. 이동식 전에 같았으면 더 밟아야 되는데 덜 밟아도 올라가죠. 네. 그거예요. 타보세요. 힘 쓰려고 밟아보기도 하시고 반응이 되게 빨라져요 차가. 그러니까 니로 차량 우리가 작업했을 때 고객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그냥 에코모드로 다니는데도 스포츠모드 타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차가 부드러워요. 네, 부드러워요. 맞아요. 제가 다 느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힘이 좋아진 걸 느낀단 말이에요. 이제 엑셀 뛰셔야 돼요. 차간 거 가까워지니까. 그래도 계속 밀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와, 진짜 그러네. 이해되시죠, 이제? 네. 예. 그러니까 추월도 하기 좋아져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제품을 달게 되면 그 정석으로 다니신 분들이 약간 밟는 스타일로 바뀌어요. 차가 잘 나가니까 추월도 막 하고 가속을 즐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연비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최소한 사장님 운전하는 스타일로 하되 차간 거리 가까워지면 엑셀을 뛰라는 이유가 이해되셨잖아요. 그래도 막 쭉 가니까. 전에 같았으면 가까이 가서 뛰어도 상관없거든. 이해되셨죠? 네네네. 네. 여기 언덕 내려가서 한 700m 내려가서 유턴해서 들어갈 거예요. 브레이크 잡았다 딱 떼보세요. 브레이크 잡았다 딱 떼보세요. 아니, 예, 네, 이렇게. 잡았다 딱 떼면 차가 튀어나가려고 그래요. 지금 완전히 섰다가 아니지만은 저속에서 잡았다가 딱 떼잖아요. 그럼 또 차가 튀어나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체 구간에서요 엑셀레터를 밟을 이유가 없어져요. 그냥 떼어도 그냥 차가 계속 이렇게 가요. 전에보다 더 힘있게. 그것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건 다 기억했다가 한번 운전하면서 한번 느껴보시라고요. 네. 여기 내려갈 때 뭐 차간 거리 보시면서 한 60km 만들어 놨다가 엑셀레터 다 떼어보세요. 속도가 올라갈 거예요. 여기 내리막이 심한 내리막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고속도로에서도 오르막까지 다 올라갔다가 내리막이 시작되는 시점에서는 엑셀레터를 뛰시라고요. 그럼 그냥 계속 차가 밀어져요. 속도를 유지시키거나, 그러니까 가속이 잘 되는 구간은 60에서 80km 정도 구간이 가속이 잘 되고요. 그 다음에 80km 이상은 유지해서 가거나 속도가 천천히 떨어지거나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60 정도 맞들었다가 떼보세요. 떼세요. 지금 이 내리막이 심하지 않죠? 네. 저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약 500m 앞 아까 55km인가 했댔어요 그죠? 아 65km 했는데 10km가 증강이 됐어요 이봐 계속 증강되면서 계속하죠? 아예 그러면은 엑셀을 지금 안 밟고 운전하고 다니시기 때문에 연비가 안 좋아질 수가 없다고요 이제 브레이크 나눠 잡으셔야 돼 여기서 유턴할 거니까 아 여기서요? 네 여기서 유턴이에요 여기서 이제 아시겠죠? 네 이렇게 바뀐다고요 차가 사실은 사장님도 저랑 상담할 때까지도 아, 이거 장착하고 바로 그걸 느낄 수 있다고요? 그랬잖아요 네 느껴진다니까요 그러면 차가 더 좋아지니까 그래서 사장님은 의심 적었는데 진짜네 맞아요 진짜 아니 내 네. 그거 저기 막 유튜브 네. 보고 그랬는데 네네. 네네. 과연 그렇게 될까 의심 적었는데 네 이렇게 돼요 확실히 네, 달라 다르죠? 네. 확실히 다르죠? 근데 네. 지금 여기서도 다른데 더 좋아진대요 더 타면 더 좋아진대요 네 타면서 더 좋아져요 완전히 우리 제품이 이 차에 녹아가 드는 시간이 이렇게 틀단 말이에요 차마다 아... 그러니까 오늘 한 5-60% 좋아졌다면 30-40%가 타면서 틀려져요 그러니까 아... 사장님이 타다가 어느 날 전화할 때가 있을 거예요 어제보다 차가 오늘 더 부드러워요 더 힘차게 나가는데 이런 식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을 때마다 전화 좀 달란 얘기예요 아, 그래요? 그게 이제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럼 2차 정이 이렇게 장착했을 때 이런 효과가 나왔다라는 거 우리도 알아야 되는 부분인 거고 사장님이 피드백 주는 거를 유튜브에 올려야 사람들은 제가 말한 것보다 사장님 말 직접 장착한 사람이 얘기하는 걸 믿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그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찍는 것도 아는 손님들, 아는 그 친구들하다가 그냥 짜고 치는 고수더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우리가 영상이 한두 편이 올라가 있는 게 수천 편이 올라가 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 한번 쭉 밟아보세요. 힘 한번 밟아보세요. 차 없을 때. 여기 평지점은 오르막이에요. 60km 고정형 이동식 단속 지점입니다. 자, 오르막이지만 저 빨간불이니까 엑셀 뛰세요. 됐어. 그래도 올라간다고 치고. 이 오르막을 그냥 치고 올라가잖아요. 이게 힘이 좋아졌다는 얘기예요. 전에 같았으면 한 요 정도까지 와서 엑셀 뛰면 여기 근처 가서 쓸 거야 했던 게 미리 뛰어야 된다는 얘기 아까 한 거 있잖아요. 빨간불이니까 오르막이라도 미리 뛰려시라는 거예요. 그냥 사장님이 운전하던 습관 그대로 운전하게 되면 잘못하면 급브레이크를 많이 밟게 돼요. 차가 계속 밀어주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네, 그렇게 운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사장님 다 느끼셨죠? 네. 괜찮죠? 네. 아니 진짜로 아, 예, 이거 때문이 아니라 진짜로 예. 제가 아까 전에 그랬잖아요. 사장님 타보시고 모르겠다 다 떼고 와도 상관없다. 하지만 오늘, 네, 오늘 조금 들려진 것만 느끼면 50일 동안은 타봐라. 차가 계속 좋아질 거니까. 그 얘기를 한 거고 네. 그러니까 지금 타보시고 진짜로 전화 좀 솔직하게 많이 좀 주십시오 연비 같은 경우 사장님이 잘 찍고 계셨다고 했으니까 그 연비도 좋아지는 건 꼭 전화 주셔야 돼요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Thank you.